2008년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에서는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수사 결과도 하나 발표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조만간에 수사가 우리 송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 찾아왔을 때도 조만간에 결과 발표하시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경찰이 그게 한달 전이에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 형소법에 나와 있는 절차와 원칙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압수수색을 하고 원칙이라는 게 국민의 법감정에 기본적으로 예, 맞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 사건 관련한 국감 내용입니다. 보륨이 충분치 않아서 뭐다 내용을 듣진 않으시겠지만 당시 사건들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기억하실 걸로 압니다. 2011년 6월 24일로 가게 된 겁니다. 국감이 있던 때로부터 3, 4개월 전이겠지요. 한나라당 한성교 의원이 국회 문방위 전체 발언 중에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발언록, 녹취록입니다. 라고 하면서 몇 줄을 읽어 보입니다. 24일 김인규 사장 나와 최시중도 나올 테니까 등등등 해서 당의 내용들은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그리고 또 문방위원들 간의 연석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당시 24일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간 형태의 회의록도 나오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녹취록, 그러니까 녹음을 그대로 풀은 듯한 풀은 내용이 한나라당 한성교 의원에게 전달되고 공개가 됩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은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촉구했지만 지지부진하여 결국은 아까 확인했던 그 영상이 있던 국감 당시까지도 어떤 결과도 내놓지 못한 경찰에게 감사 과정에서 질의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게 되는 아까 그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KBS 새 노조가 스스로 자랑스러워야 될 방송인데 이런 의혹 가운데 있는 것에 경영진이 어떠한 것도 해명을 내놓지 않자 새노조가 나섭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고대영 당시 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면 핵탄두급이다. 회사 불이익과 관련돼 얘기 안할 뿐이다. 그다음 제이 기자. 제이 기자는 당시 말찐 기자라고 하는 막내 기자입니다. 당의 녹취를 손에 넣어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기자입니다. 파문일 것이다.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시끄러워질 것이다. 예상한다. 그리고 다수의 목격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회의 녹취록이 KBS 내에서 분명히 있었었다. 관련 내용이 한성교 의원이 흔들던 그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봐주기 논란은 계속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었는데요. 자, 올해 들어서 그 현실이 어디에서 근거했는지,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 기록관에서 확인하고 온 청와대의 2011년 9월 27일자 기한 문서입니다. 홍보 기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KBS 관련 검토 사항을 보면은 KBS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인규 사장이 당시 KBS의 여러 가지 보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게이트키핑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불만 토로의 내용들이 사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여기에 찾고 있습니다. 정부 비판 보도가 증가하는 것, 그다음에 자판노조 반발 도청 논란 무마를 위한 정치적 행보 때문에 그렇게 뜨뜨미지근하게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청와대에서 작성한 겁니다. 도청 의혹 사건은 경찰 수사 발표, 무혐의 처리를 통해 부담 경감이라고 합니다. 무혐의. 당시 무혐의는 11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무혐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9월 27일 날 이런 내용의 청와대 문서가 발견이 됩니다. 청와대의 무혐의에 대한 지침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과 검찰에 하달되고 그대로 관철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충분합니다. 특히 당시 도청 논란 무마를 위한 정치적 행보, 경고
라는 말을 통해서 미루어 보건대 도청론론 무마라는 것은 당시 KBS의 경영진들은 강력하게 민주당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증거 없이 그런 이야기들이 KBS에게 파장을 줄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도 불사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들을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무마를 위한 정치적 행보, 다시 이야기해서 도청이라는 게 존재했다는 것을 최소한 청와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11월 달에 무혐의 결정이 이루어지고요. 당시 조현호 그리고 이성규 관련 수사 관계자들은 이후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조현호 전 경찰청장은 취임 전에 노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 허위 사실로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뿐 아니라 천안함 참사 희생 장병들에게까지 유가족들을 짐승으로 표현하는 등 대표적 낙마 후보자였는데도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임명이 강행됩니다. 보훈 인사로 보여지는데요. 그 이후에 국가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니, 정부에, 정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국정원 및 정부기관이 실행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각종 사건들, 국정원의 인도네시아 대사관 호텔 침입 사건, 정말 치욕스럽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디도스 사건 등 손바망이 처벌과 부실 수사로 논란의 가운데 씁니다. 도청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시로 말을 바꾸는 등 수사를 지연하고 있는 의혹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결국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이성규 서울청장 마찬가지입니다. 무능한 수사 책임자인데도 결국은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 1급 상임위원으로 임명도 되고요. 또 임기를 채다 채우지 않고 경찰공제 이사장으로까지 취임이 됩니다. 승승장구한 사람은 이뿐이 아닙니다. 예. 검찰에서 현재 수사 중입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경찰의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내부에서 관련 사건을 성찰해서 다시 한번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검찰에 의해서 외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하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월 7일 이제 검찰에서 이 도청 사건을 재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부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은 제 수사를 통해서 그 진실을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